그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지난 십수년간 몸담아왔던 새누리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함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엄격한 도덕성과 당헌신 및 기여도, 정책 위반 능력 등 그 어떤 내용도 허구에 불과한 공천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각종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소위 개파 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 남물릉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에 반발해서 당협을 비롯한 당직자들의 집단 사퇴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공천은 당원 지역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구 경북 지역은 안방 여당이니 여당 지역이니 누구를 공천하더라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으로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한 나눠먹기식 밀실 공천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 것은 이러한 공천 과정의 잘못과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질책을 보내주신 포항 시민과 울릉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4월 11일 투표함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제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며 항상 1위를 달리던 정장식이가 공천이 안 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서 분노에 찬 시민들의 수많은 성원과 격려를 들으면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정장식은 무소속으로 포항 남울릉 주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선거에서 시민의 공천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남울릉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공당의 공천 기준은 무엇보다도 지역 민심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장식은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여 새누리당 공천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겠으며 포항 시민과 울릉 국민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고 말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총선 승리 후에 오는 12월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제 원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첨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 남울릉 주민 여러분들에게 눈물겹도록 감사한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 이 빚을 저는 단연코 갚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말뿐만이 아닌 실천의 용기는 신뢰받는 정치,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참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